중학교 2학년을 가르치는 경우에 총 핵심되는 문장을 100개를 뽑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. 교과서에서 실제로 교과서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을 했고, 여기서는 학습 목표가 want to, 자기의 소망을 표현하기, 이런 의사소통 기능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we want to go, want to, 뭐 의사소통, 자기 소망을 표현하는 아이가 가장 질문하고 싶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를 연구 생각을 해서 일요일에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어디 가길 원하니? 라고 이와 같은 질문을 만든 것이고요.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교과서에서는 feel, 불완전 자동사 feel, 요즘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요 표현, 나가서 look, 다음에 묘사하기, 행복해 보인다, 묘사하기, 이 부분에 대해서 모나리자는 행복해 보이는가 하는 이것을 교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문장을 뽑아 보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총 중학교 수준이니까 아예 100개를 뽑아서 학년 초에 100개를 뽑아서 학생들에게 공고를 해주고 그중에 시험 때마다 4분의 1씩 25문장씩을 시험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.